좋아요, 구독.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 알려, 비중 알려주십시오. 네, 81,800원요. 81,800원의 비중은요? 한 80%요. 아, 80%요? 아, 이 종목 언제 쪽부터 사셨나요? 근데 한 작년 5월달이니까 1년 넘었죠. 아, 작년 5월달부터요? 네.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장기로 네. 장기로 이제 그거 은행에 저축을 하려나 안 그러면은 그거 주식을 살려나 이래 가지고 그래 장기로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그 기업이 좋으니까 그래 한번 사보자 이래 갖고 그랬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손해를 엄청 보죠. 제가 안내드릴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대표하는 종목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사면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현재 이제 6만 원대 아닙니까? 네. 8만 원대 사셨다 그러면 네. 현재 6만 원대니까 이제 손해가 뭐 얼마죠? 30% 손해인가요? 20%? 네. 25% 정도 네. 손해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네. 30%가 올라야 돼요. 그죠? 네. 30% 올라야 이제 본전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부터 30% 올라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님 혹시 3년을 견디실 수 있나요? 네, 뭐 장기로 봤으니까 이는 뭐 생각 안 하고 네. 그 묻을둘 수는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투자는 이게 안 본다 계속 자꾸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제 시청자님께 이런 말씀 드릴게요. 좋겠는데. 네,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삼성전자 최근 3개월 동안에 네. 이 시장 참여가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어요. 네. 누가 제일 많이 산 줄 아세요? 최근 3개월 동안? 개인요? 예,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있는데 네. 누가 많이 샀을까요? 3개월 동안에. 많이 산 거는 뭐... 외국인이 많이 샀을까요? 개인이 많이 샀을까요? 개인이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정답. 자, 이제 네.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네.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3개월로 보자고 했어요, 3개월. 네. 지난 5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개인이 많이 샀는데 이게 네. 이게 얼마냐면은 무려 4조 6천억이네요. 네. 개인이 5조로 샀네요. 5조. 3개월 동안에. 네. 그 5조를 샀다. 이제 차트를 볼게요. 네. 차트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 동안에 개인이 5조를 샀습니다. 5조. 네. 자, 5조를 샀는데요. 이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7만 원대 오게 되면 개인들을 만세 부르겠죠. 와, 삼성전자 올랐다.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거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쉽게 올려주겠느냐. 그렇죠. 첫 번째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요. 네. 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네. 쉽게 올려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를 올려주기 어렵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하겠느냐. 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뺀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손절을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 길게 보면 3년에서 5년 보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리라 봅니다. 언젠가는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온다라고 보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에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네. 개인들의 물량, 개인들이 산 사실 길게 보면 10조 이상 샀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에 개인들이 10조를 샀어요. 10조. 이 10조의 네. 물량이 이익 보게끔 쉽게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견디시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제가 지금 월봉을 보여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여기까지도 저는 하락을 한다고 보는데요. 네. 4만 원에서 5만 원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삼성전자. 네. 네. 정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지금 보는 월봉에서 저는 이 구간까지도 저는 온다고 봅니다. 네. 4만 원에서 5만 원이란 이 구간까지도 온다고 봅니다. 네.
이 구간에서 많이 사시는 게 좋아요. 예, 많이 사시는 게 좋고 이 구간 네. 올 때까지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네. 이 구간 올 때 사십시오. 이 구간 올 때 사시고 전 삼성전자 내가 외국인이라면 안 올려준다. 오히려 더 팬다. 더 패서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져서 손절될 때 그때 외국인과 기관에 전 들어온다 저는 봅니다. 네. 위로 절대 올려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주체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제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 네. 팔아요 다. 저는 6만 원대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4만 네. 원에서 5만 원 구간 안에 들어올 때 저는 살 겁니다. 삼성전자를요. 아 팔았다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본다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다 팔아버려요. 저는 팔아버리고 네. 4만 원에서 5만 원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거기서 살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내를 보더라도요. 네. 존재를 보더라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는데 시청자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세요. 판단하시는데 예. 길게 보면 언젠가 8만 원, 9만 원 오지만 저는 3년 이내로는 8만 원 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예. 않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번에 예. 한 번 더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